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으로 중국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백악관은 중국이 이번 일을 영내에서 군사활동을 강화하는 구실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의 행동에 대응할 준비가 됐다면서 영내 핵심 동맹인 일본과도 타이완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 다음 날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방문이 펠로시 의장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펠로시 의장은 그럴 권리가 있으며 이 같은 결정은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과도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speaker has the right to make a decision on where she chooses to travel. We provide the assistance and the kind of the geopolitical briefing and kind of what we believe the national security reasons are for or lay that out for her as she makes a decision. We do not decide where she goes.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에 대해 반격이 있을 것이라는 중국의 경고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은 이번 방문을 영내 군사활동 고조의 명분으로 삼지 말아야 하고 미국은 위기 상황을 원하지 않지만 중국의 선택에 대한 준비도 돼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There's no reason for Beijing to turn this visit, which is consistent with our policy, into some sort of crisis or to use it as a pretext to increase aggressive military activity in or around the Taiwan Strait, as you just asked, Nancy. But again, it doesn't change anything. 미국 권력 서열 3위인 하원 의장으로서 25년 만에 타이완을 방문한 펠로시 의장은 앞서 차이잉원 총통과 만나 미국은 타이완에 대한 약속을 버리지 않을 것이며 타이완이 영원히 안전하고 자유롭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We are supporters of the status quo and the rest. We don't want anything to happen to Taiwan by force. So strength and one of the biggest sources of strength is democracy. 앞서 중국 정부는 전날 밤 니콜러스 번스 미국 대사를 긴급 조치해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에 대해 항의하고 다음날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결연하고 강력하며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영내 핵심 동맹인 일본과도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2일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 보좌관이 워싱턴을 방문한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만나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보의 중심축인 미일동맹에 대해 논의하고 특히 타이완 해협에서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방문을 마치고 3일 밤 한국에 도착한 펠로시 의장은 4일 김진표 한국 국회의장과 만나 북한 문제를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경제협력, 기후위기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를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는데 중국은 물론 북한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해온 펠로시 의장이 이곳에서 어떤 메시지를 낼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